여러분, 왕홍이라는 새로운 판매 유통망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역시 빠릅니다. 개인 방송이요,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됐는데요. 자기 집에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중소 제품 제조업자하고 손을 잡고요. 너희 제품 팔아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서 자기가 직접 팝니다. 이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오바오몰이요,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줬어요. 너가 물건 팔어. 배송은 우리가 할게. 그래서 방송보다가 콕 찌르면 타오바오몰에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 상무부가 작년에 이 왕홍들이 일으킨 매출을 분석했더니 15조 7천억. 이 방송을 보는 중국인들은 4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 대표적 백화점,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하나가요, 중국을 겨냥하고 브랜드를 하나 론칭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딱 하나 마케팅 전략으로 중국의 대표적 왕홍 8명과 계약을 맺고요. 그들이 판매하고 광고하게 했답니다. 이 회사 작년에 론칭하자마자 매출 10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모른다면요. 하지 못하게 한다면요. 방통위에서 규제한다면요. 여러분, 없습니다. 매출도 없고 미래도 없고요. 비전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의 비즈니스는요, 전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소비자와의 소통과 통로와 전략을 가진 기업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의 영향력. 여러분, 선택받은 미디어는요,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힘과 또 권력을 갖습니다. 저게 구글 트렌즈로 본 J-POP과 K-POP의 위상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시대에는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자해서 대중매체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자본력이 높은 일본의 J-POP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K-POP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혁명이 일어난 2010년 이후 우리는 투자할 자본이 여전히 없고요. 일본은 여전히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데 K-POP과 J-POP의 위상은요, 이제 거의 만배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생길까요? 자발적 선택이 일어나는 데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깁니다.